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20분 동안 한 종목만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종목 세일즈 시간의 원료인 에이스 시간이죠. 이상로 멘트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궁금하시죠? 자, 우선 시황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금리 방향성에 대한 부재에 따른 오늘 뭐 하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뭐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말 그대로 외국인이 안 돌아온다는 것은 불안한 시장 자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신 게 맞겠죠. 그럼 이런 외국인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18일 있을 FOMC 회의 결과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데, 자, 일단은 현재의 상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자리를 지금은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아, 금리가 자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큰 금액들, 외국인들의 거대 자본은 들어오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지만 큰 금액이 들어올 때는 단기를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결국에 그런 큰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금리가 안정이 돼 있어야만 큰 금액은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불안전한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들보다는 개별적인 테마성 재료가 움직이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오늘 또다시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여기에서 다른 키포인트, 긍정적인 점을 한 가지를 잡아본다면 제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들어서 그 연기금에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지금 연기금이 많은 매수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다시 한번 더 보합권이 움직임 나타나고 있죠. 오늘은 소폭 2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렇게 코스피 쪽에 연기금이 사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현재 가격적인 관점은 상당히 저렴한 위치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4분기로 될수록 뭡니까, 흑자 기조가 더욱더 늘어나는 구조죠. 거기에 수출주들이 지금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은 여기 청산가치적인 부분, PBR 1배에 집착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또 한 가지 더, 바로 우리나라의 PR도 아직까지는 저렴한 과정입니다. 지수상 지금 자리는 우리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가 가장 저점이다. 이것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지금은 매수에 대한 기조로 돌입을 해야지, 아, 여기에서 더욱더 빠질 것이다, 그것은 가장 안 좋은 선택이라는 거. 위기가 커지면 다시 한번 더 올라갈 때는 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위기라고 판단하시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틀만 있으면 결과 나오는데 지금 손절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좀 더 보유하시고 아니면 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사셔서 꼭 큰 수익을 함께 나누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제 종목을 사야겠죠? 대신 오늘 제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종목인데요. TK케미칼 그리고 세코닉스가 둘 다 14% 그리고 5%의 오늘도 여전히 수익을 달리고 있습니다. 빨간 게 빠지면 왠지 이상하다, 그죠? 자, CJ대한통운이 금요일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편입이 실패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J 대한통운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한번 쭉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일단 CJ 대한통운은 오늘도 어김없이 또다시 빨간불을 켜면서 18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방송을 할 때가 이제 요 날이었죠.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요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더 18만 원대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터치가 안 된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편입에 실패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급하게 쫓아가지는 마십시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포의 단가, 가격 단가를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만 지금은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다만 3%, 4% 올랐더라도 지금은 좀 더 참으시면서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뭐 지금 자리에서 수익이 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못 샀는데요. 맞죠? 그만큼 종목이 건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도 꾸준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세코닉스 한번 볼게요. 세코닉스. 자, 오늘 빨간불을 이 종목도 켜고 있습니다. 자, 뭐 다행히 뭐 운이 좋죠. 운이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리고 여기서 종목 세일즈나 대박플레 추천할 때마다 종목군들이 뭐 기다렸다는 듯이 막 튀어서 올라가는데 자, 세코닉스도 일단은 보유에 대한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일단 빨간불을 켠다는 건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지금 상승 추세대 안에 놓이는 상황이거든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자, 정별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 추세를 지금은 안 꺼트리고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좀 더 높은 상승을 좀 더 나타낼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한다고 판단하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스권이 상당히 길게 나타났었고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지금 자리는 저가 권역이다. 결국에는 자, 이렇게 저가 권역에서 승부를 하는 방법이야말로 주가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TK케미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TK케미칼. 자, 한번 보시면 자, 오늘도 1.8%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시세가 붙었어요. 시세가 붙었고 자, 매수 가격이 2,635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매수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 자리죠. 쉬지 않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고 아, 2,650원이었다. 그죠? 2,650원이고 헷갈립니다. 저도 일단은 지금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은 곧 양봉 환경 나타날 것 같아요. 예. 고기 제가 볼 때는 한 3,640원까지 쉽게 가는 자리 아니면 고기를 뛰어넘는 갭상승이 한번 나타나지 않겠나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 주포를 제대로 찾고 들어간 종목군이었고 그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주포의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주포에 대한 가격으로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14%, 15%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데 홀딩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본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에 참고를 하실 부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것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하오시스. 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의 모토는 똑같습니다. 생활 밀착 서비스에서 답을 찾자. 지금은 경기가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자라는 부분이죠. 자, LG 하오시스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 텐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일단 LG 하오시스가 우리가 어떤 업체예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제 건자재 업체예요. 건축 자재죠. 건축 자재인데. 자, 이 건축 자재에 대한 부분이가, 지금 분양 실적과 한번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
분양 실적 자체가 지금 꾸준히 늘어날 때마다 지금 건자재에 대한 매출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분양에 대한 부분이가 많아질수록 이 건자재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필수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작년 후반기에 분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아파트 투유입니까?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분양에 대한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그 키워드를 통해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양을 하는 곳에 찾아가더라도 경쟁률 자체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양에 대한 부분이가 뜨겁기 때문에 이런 건자재에 대한 매출 자체도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다. 특히 이 LG하우시스가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창호 분야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문, 유리창, 샤시.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샤시입니다. 샤시. 이런 것은 언제 가장 큰 매출이 나타나느냐면 분양이 되고 난 다음에 1년 전후로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응? 결국에는 작년 하반기에 분양 실적이 높았다는 것은 올해 실적 자체가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상당히 좋을 수 있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더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겠고, 다음 그림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지방과 수도권에 대한 분위기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예전에 지금 뭐 지방과 수도권 분위기 자체가 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 자체가 이제 정부 정책적인 분위기였겠죠. 그리고 가다가 이제 수도권 쪽에 2007년도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다시 이제 작년에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올해 다시 한번 더 이런 수도권 지역에 올라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민간에 대한 분양 자체는 오히려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런 가장 큰 틀을 깼다면 대부분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 맞죠? 민간 임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에 재건축에 대한 부분, 샤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뭐 광고의 한 장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일단 LG 하우시스의 특징 자체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다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이 광화마루를 대표하는 업체가 뭐가 있나요? 뭐 동화산업이 있겠고요. 여기에 다 들어와 있죠. 지금 동화기업이지, 동화기업. 그 이건창호 뭐 이런 기업들 있죠. 이건산업 뭐 이런 기업들 있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뭡니까? 요게 이제 리온쿠첸, 옛날에. 이제 이름 바뀌었죠. 부방, 뭐 이런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기 해당하는 부분은 뭡니까? 여기가 이제 하츠 같은 기업이죠. 네? 그러면 이 LG 하우시스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요 조그만 걸 가지고 요렇게 다 몰려있다, 그죠? LG 하우시스, 이게 다 LG 하우시스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다 찾아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창이죠. 자. 요거를 이제 LG 하우시스가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청 여러분들도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그리고 신축 건물에 지금 들어가 계신다면 한번 우리 집 창문 한번 자세히 보세요. LG 마크가 적혀 있는지 아니면 KCC 마크가 적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G 하우시스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샤시 부분이다.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요거는 이제 신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자동차 부품 소재 분야거든요. 그럼 이 LG 하우시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동차 안에서도 많은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자동차 내장 원단이라든지 프론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일팬, 맞죠? 그리고 에어필터, 실린더 헤드 커버, 뭐 인테크 미니 폴드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어떤 재료로 쓰이냐면 이제 차량 경량화에 대한 거예요. 경량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앞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이냐 아니면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빠지는 사업이냐. 차는 계속적으로 가볍게 만들려 노력하죠. 왜? 연비에 대한 개선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차량 자체를 가볍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 분위기가 지금 이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어디에 납품하고 있냐? 바로 이런 업체들이 납품하고 있죠. 그래서 뭐 GM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또 쉽게 할 수 있는 기업 없나요? 이 일본 기업들 이런 거 요새 맞죠? 어제 하시마섬도 있고 좀 말하기 그렇고 자 폭스바겐도 있고요. 뭐 르노도 있고요. 맞죠? 예, 크라이슬러도 있고 포드도 있고요. 예, 푸조도 있고요. 맞죠? 예.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매출처가 뭡니까? 다양화되어 있다. 제가 왜 현대차 기아차를 안 집었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이렇게 납품하는 곳이 많다. 맞죠? 일본 기업을 안 찍더라도 나쁜 이런 기업을 안 찍더라도 이렇게 많다. 납품이 가능하다. 그 말인 즉슨 매출 자체가 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영향을 적게 받는다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게 더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는 예. 어차피 지금 환율이 어때요? 네? 환율이. 자, 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환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 보시겠는데요. 자, 어때요? 수출에 대해서 유리한 광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왜? 환율 때문이었죠. 그럼 그 환율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LG하우시스의 주가가 지금은 이미 다 빠졌고 올라올 때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매출 자체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수 있다는 거 되겠죠. 환율도 우호적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플러스 알파로 작용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요.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하우시스인데요. 뭐 요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뭐 주포 매집을 하거나 주포 찾기를 저하고 같이 방송 보면서 보셨던 분들은 조금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고 자, 이 대형주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뭐냐면 대형주는 한번 주포가 들어가게 되면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200억, 300억 이런 단위로 가능한 거겠지만 작업이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작업을 하면 1000억, 2000억 단위죠. 그러면 단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간을 연장시킬 뿐이지 실패는 없다가 되겠죠. 그럼 요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자, 뭐 기준점을 한번 뭐 여기가 일단 1차적인 기준점이고 2차 뭐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면 왜 이 자리에 되는지는 아시죠? 저만 아나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하단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 조금 더 뭐 자세하게 요렇게 되겠죠. 예, 대충 보이시죠, 이제? 보이시죠? 보이셔야 됩니다. 안 보이시면 주상전화를 보세요. 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지금도 봐요. 자, 요 자리가 또 기준점이 왜 요 자리가 기준이냐? 자, 요 자리를 기준으로 이제 위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매도가 또 나타나고 대신 여기 자리까지는 꾸준히 손이 바뀌는 영역대죠.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남아있다, 그죠? 그럼 그 가격이 이제 18만원대예요. 그러니까 밑에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바뀌는 자리. 갑작스럽게 바뀌는 자리. 갑작스럽게 바뀌는 자리.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자리에서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16만 1,500원.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얼마에 사면 될까요?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매수가는요, 16만 2,000원. 지금 가격대입니다. 16만 1,500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6만 1,500원에 사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목표가는 위에 있던 고점 자리 18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7천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6만 2천 원인데 제가 몇 손가락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16만 1,5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현재가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것도 종목을 할 때는 오늘 편입이 이미 됐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편입이 시제 대한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일부러 조금 높은 가격에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뭐 갈망하고 있는데 일단 사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십시오. 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 16만 1,500원으로 체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AS는 내일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이번 주 강연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도 꼭 오시고 내일 주상전화를 통해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